오늘 밤을 기해 원주와 횡성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서 지역은 15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권은 아니지만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강원도에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간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12개 탐방로의 입산을 통제했습니다.